네, 첫 번째 경기 네팔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합이 윈스턴을 섞은 예, 네. 조합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양 팀 모두 윈스턴을 섞어주네요. 라인하르트를 사용하지 않고. 네, 이 맵에서는 뭐 윈디를 쓰거나 아니요 오리사 조합을 쓰기 때문에 일단은 무난한 윈디로 가져 나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미스티와 BSG. 뭐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다면 저 얼굴이 도대체 누구의 얼굴인지 오프라인 나오면 돼요. 저 선수들이 뚫고 오프라인 나오면은 저희가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연 방금 전에 보여준 KSP의 경기와 동일하게 뭐 뒤쪽에 있는 지원과 라인을 쉽게 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중간에서 또 다시 한번 만났죠. 디바랑 윈스턴이 너무 쉽게 고립이 되는데 BSG? 자, 일단은 폰 선수를 네. 먼저 잘랐어요. 하지만 예, 역시 낙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역시나 그 길목 쪽, 예, 중앙 쪽에서 좀 대치 모습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는데, 양쪽 다 똑같이 윈스턴이 먼저 끊긴 상태고, 그나마 합류가 빠른 거는 BSG 쪽 윈스턴이 좀 더 빠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역시나 윈스턴 먼저 왔고, 오, 소리파노 조심하죠. 예, 자, 예빈 선수, 자, 위쪽에서 네, 예, 최대한 좀 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우, 자, 이거는 그래도 예빈 선수가 다시 한번 벽에서 좀 타주면서 한 명이 낙사 선수를 만들어냈고 네, 좀 버텨주는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낙사 유도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전히 격돌 중입니다. 소리방벽 바로 켜졌어요. 오우야, 이번에도 자, 그래도 상대방도 또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은 BSG 루시우도 같이 한번 싸움을 걸어줬고요. 그렇죠, 발렌시아 선수죠. 네, 자, 역시나 응수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서로 킬 교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점령이 아무도 안 된 상태거든요. 예, 양쪽 다 궁 사이클이 한번 돌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먹었다? 엄청 치열한데요 이거. 예, 자, 자포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대문 선수 끊어주고 있는. 네, 드디어 한쪽으로 좀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BC 쪽으로 가는 것 같죠? 예, 아비 선수죠. 끊어내고 폰 선수가 뒤쪽으로 사이드로 좀 끌어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결국에는 BSG 팀에서 먼저 점령에 성공을 했습니다. 궁 사이클이 한번 돌고 또 한번 도는 타이밍까지 왔을 때 첫 번째 거점이 먹히게 되네요. 자, 일단은 뭐 상대방의 궁극 게이지가 어느 정도 돌았을 거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BSG도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받아쳐 주는 것보다는 최대한 거점을 좀 더 먹으려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줘야 돼요. 예, 자, 중력 세터 잘 들어갔었는데 자폭 연계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일단은 소리방벽으로 세이브가 한번 되나 싶었었는데 BSG 쪽 사상자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명 나왔고요. 자, 이번에 죽더라도 최대한 버티는 쪽을 선택을 해야겠죠. 30%는 너무 적거든요. 최소한의 40% 이상은 좀 먹어줘야지만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최대한 비벼주고 있는 BSG고요. 오, 젠타 선수 발렌시아 끊어냈습니다. 낙사까지, 이번에 낙사가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빈 선수예요. 40%대는 넘겼어요. 마지막에 예빈 선수가 좀 밀어내면서 잡아주는 모습이었고 예, 이렇게 되면 리스폰 다시 맞출 때까지, 디바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BSG고요. 미스티 같은 경우는 초월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 볼륨업 상태에서 좀 깊숙이 들어가는 과감함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거점에서 초월 싸움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준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앞에서 최대한 고에너지 유지시키면서 윈스턴 케어한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예, 초비도 초월을 돌아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스티는 최대한 거점을 살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낙사? 예, 자, 낙사 뼈아픕니다. 발렌시아 다시 한번 끊긴 상태. 네, 자, 일단 소리방벽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도 발렌시아가 밀어내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도 일단 살 예, 나왔습니다. 살아나온 것 같죠. 자포까지 오우, 젠타 그리고 브리기테까지 끊어내고 있는 모습의 BSG입니다. 밀어붙이네요. 네, 좀 아쉬운 게 미스트의 디바를 플레이하고 있는 메이 선수가 좀 급하게 자폭을 써주면서 자폭이 버려주는 판단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점령에 성공하고 있는 BSG. 48%까지 미스티가 좀 따라왔었는데요. 네, 자, 이번 교전에서 승리를 거둬가면서 BSG가 다시 한 번 더 본인들의 점령 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2점을 살리려면 BSG는 여기서 있을 게 아니고 안쪽으로,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면 수비공이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초월과 소리방벽이 겹치지만 않는다면은 이득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쪽에서 본인들의 궁극기를 소모시키면서 다른 궁극기와 교환하는 그림들을 만들어내야지만 극복을 할 수 있고 이겨내는데 한 발짝 갈 수 있습니다. 예, 저 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예, 이거는 맞는 플레이예요. 상대 그렇죠. 리스폰을 꼬아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리스폰 꼬아주고 안전하게 또 살아나와주는데 버텨줬습니다. 예, 좋은데요? 저 예빈 네, 선수까지 끊어내면서 안전하게 뒤쪽으로 빠지고 그쵸, 있는 모습.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모습이고요. 써주면서 브리기테의 직결 그리고 자탄 자폭이 돌아오기 시점까지, 그쵸, 자탄
상대방의 초어를 뽑아냈고요. 끝난 턴에 이거 직격까지 뽑아냈으면은 이번에도 또 이득 볼 수 있는 그림 만들어야 돼, BSC는. 예, 자 99%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추가 시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격돌이 되기 위해서 발렌시아 선수가 자 이번에도 낙사를 좀 노려봤었는데 여의치 않았고요. 네, 이거는 미스티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게 본대랑 앞쪽에 있는 일선 라인들이 갈렸어요. 어떻게든 비비기 위해서 탱커들이 먼저 거점을 들어갔기 때문에 네. 힘들죠 이거는. 네, BSC가 영리하게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영이 갈렸기 때문에 각계격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폰 선수가 결국 부리기 때 데몬까지 끊어내면서 1라운드 챙겨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러면 1라운드 거점 확보가 끝났습니다. BSG 결국에 네. 승리를 챙겨갔네요. 마지막에 궁극기 배분에 있어서 BSC가 좀 중반부 50% 넘어가는 시점부터 좀 영리하게 플레이해준 것 같아요. 본인들의 지원과 궁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하나씩 천천히 돌리면서 다른 궁극기와 교환을 하자라는 판단이 적중을 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비비니 타이밍까지 자탄의 연결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미세함 때문에 BSC가 결국에는 가져가는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조합의 변화가 좀 있죠. 솜브라를 포함시키고 있는 BSG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라인하르트까지 이번에 폰 선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솜브라를 기용을 할지 일단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라인하르트나 브리기테 둘 중에 하나는 해킹을 해야지만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자리야 그러니까 앞라인 아무나 해킹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주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거점 위쪽에 기둥에다가 위치 변환기를 설치해준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자 디바 해킹했으면은 두 중에서 포킹 데미지는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그렇죠. 자 갈렸어요. 라인 갈리면 안 돼요. 라인 갈리면 안 돼요. 라인이 먼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젠야타를 서로 네. 예, 교환을 하긴 했었는데 자 2대1 교환이에요. 자 BSC가 치고 들어온 타이밍에 뒤쪽에 있는 젠야타가 빠르게 쳐주면서 다시 한번 부과시키는 모습이었고 점령 지형에서 격돌 중이고요. 젠타 선수 네, 되게 에임이 엄청 좋은데요? 예 3킬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젠야타로요? 네 자 일단은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러면 초월 게이지도 미스티보다는 약 두 배가량 앞서고 있는데 자 일단은 아나로 교환을 해줬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뭐 본인들이 꽝 부딪혔을 때 힐벤을 통한 2점을 살리겠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솜브라가 있다 보니까 과연 할 수 있을지. 이게 솜브라가 있어서 사실 제나타가 제나타를 기용을 하면서 초월로 EMP 카운터를 쳐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소리방벽 하나로는 좀 EMP 카운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바꿔준 변경이 픽이겠죠. 예. 자 아비 선수 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킹 들어갔거든요. 자 궁극기 사용 이후에 네 이번에는 이득을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사실 네.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 킬 연계까지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세레모니까지 퍼포먼스 합격. 네. 일단은 EMP 하나로 깔끔하게 막아냈고 다음엔 또 자탄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탄이 금방 돌기 때문에 예. 3%거든요. 자탄, 대지분쇄 전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천천히 하나씩만 끊어먹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게 BC에는 솜브라가 있기 때문에 자탄이 디바이킹을 한 이후에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나올 수 그쵸. 계속해서 뒤에서 디바 위주로만 노려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라인 방벽만 내려도 그대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BSG가 궁극기 상황은 훨씬 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데몬 선수가 솜브라를 찾아내야 돼요. 브리기테가 예. 미스티 브리기테가 뒤쪽 라인에서 들어오는 걸 확인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대지분쇄 크게 적용은 안 됐습니다. 예 중력 자탄 들어갔었지만 뭐 연계되는 플레이는 없었습니다. 자 이후 상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야타도 일단은 초월로 커버를 해줬고 양쪽 다 수비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대지분쇄까지 사용이 됐거든요. 자 이번에 중력 자탄 그리고 자폭 연계돼야죠 이번에는. 자 킬까지 되나요? 자 일단은 그림. 네. 예 아비 선수까지 끊기면서 초비까지 자 사상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러면은 예 미스티가 턴을 한번 가져오네요. 어쨌든 아나르 기용함에 있어서 힐벤의 적중률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 턴에 싸울 때마다 두 명 이상의 선수가 힐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나 기용이 적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상대방이 소리방벽이 없고 초월도 이제 제나타가 없기 때문에 EMP 카운터를 어떤 식으로 칠 거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데몬 선수가 반응을 빨리 해서 솜브라를 카운터로 찾아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반응을 해내야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자 EMP가
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번에도 쓰긴 했는데 자 킬까지 이어질 네, 수 있을지. 아 역시 라인에서 EMP 맞자마자 이거 대지분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네. 눕고 정리되는 그림이죠. 자 BSG가 네. 이러면은 예 게이지 뭐 점령 게이지 95%까지 채워놨기 때문에 자 거의 끝날 수 있거든요. 마무리되는 그림이에요. 예. 누군가가 비비로 온다고 해도 사실상 시간 문제인 거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라드스코 2대 0 기록하면서 1세트를 BSG가 챙겨갔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에 아나 기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EMP 카운터를 어떤 식으로 칠 거냐? 결국에는 마지막 손브라 EMP 카운터를 치지 못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림이 나왔어요. 네. 네. 자 POTG는 이 장면이네요. 폰 선수가 자 키를 쓸어 담는 장면. 예. 자 1라운드에서도 그 끝까지 예빈 선수를 추격하면서 리스폰을 꼬이게 만드는 플레이까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예. 뭐 각 팀의 루시우들의 활약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또 기존의 KSP 경기와 좀 다른 게 재밌는 게 손브라를 기용하는 모습, 또 3생 3일에 좀 변화가 주는 모습, 손브라 기용의 좀 재미가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는 정말 이 손브라의 그 EMP. 예,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그리고 궁극기 이후에 나머지 팀원들의 이 연계가 굉장히 네. 좋았죠. 뭐 일단은 팀 궁극기 연계도 좋았지만 양 팀 다 좀 치열했던 경기가 좀 많았어요. 궁극기 사이클이 한번 전체가 돌고 나서도 거점이 먹히지 않은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양 팀 다 뭐 치열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집중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포커싱이 확실할 땐 들어갈 땐 들어가야 되는데 좀 많은 실수들이 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가 마무리가 됐고요. 2세트 경기 맵은 호이맵입니다. 레알토와 도라도 66번 국도 중에 자 어떤 맵이 선택될지는 잠시 뒤에 개인적으로 도라도 안 나왔으니까 도라도 한번 나왔으니까 한 번씩 좀 나오면 어떨까. 66번 국도랑 리알토가 나왔기 때문에 도라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선수들이 웬만하면 도라도 잘 안 골라요. 안 그러더라고요. 네. 잘 안 골라서 아마 이번에도 리알토를 제일 많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선수들이 리알토. 네, 리알토를 제일 많이 연습을 해서 리알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6국도나 또 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뭐 보여드렸던 중계 중에 세 번째 세트까지 가진 않았지만 네 대부분 2대 0으로 예, 세 번째 세트 점령 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어요. CP맵이 있어요. 만약에 예. 1대1 동률이 됐을 경우에는 세 번째 세트 같은 경우 점령 맵 아르비스 호라이즌 아기지 볼스카이 파리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뭐 점령 맵들을 또 이런 치열한 맛이 있기 때문에 점령 맵은 또 분명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트 맵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도가 나올지요 지켜보겠습니다. 아 리알토 역시 리알토 네. 기존의 선수들이 좀 이제 예전에 있던 도라도 맵은 잘 안 좋아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네 그래서 리알토나 66번 국도로 좁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리알토가 나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BSG의 이 팀 마크가 네 네팔 옆에 있는 마크가 특히 너무 잘 보이네요.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BSG 마크 저거 뭐냐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팀장분의 사진인가요? 아닌가요? 모르겠어. 너무 궁금해서 사실. 네. 네 이제까지 저희가 그 아마추어 대회를 치르면서 이렇게 독특한 그 팀 마크는 아예 없었어요. 예, 네. 없이 나오면 없이 나왔지.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자, 리알토. 자, 두 번째 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풀 세트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 세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리얼2에서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레킹볼을 네, 좀 포함시키는 공격 진영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이게
수비 진영의 코너 라인에서 라인을 이용한 3탱 3위를 만나게 되면은 똑같이 그냥 대치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킹볼로 통해 갈고리 고정을 통해서 좀 뒤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라인을 위치를 붕괴시키는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요즘 들어서 레킹볼은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 레킹볼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쓰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선수들이 레킹볼을 좀 자유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3-3-1로 예. 다시 위도메이크 잠깐 꺼내들었다가 다시 디바로 네. 선회했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미스트 입장에서는 메이 선수가 디바로 플레이하는 메이 선수가 좀 2층에 있는 인원들을 좀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게 아니라면은 좀 상당히 곤란한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씩 쪼여 들어오고 있는데 위치 포지션이 변화하면서 루시우가 잡힌 걸로 보이죠. 야 이거를 뒤쪽에서 센스 있게 자 아예 밀고 들어가면서 모두 때려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디바까지 자 메카까지 디바가 너무 노련했던 게 네. 상대방 안쪽을 몰아놓자마자 이거 내 뒤쪽 테러 차단해줄게 부스터로 깔끔하게 뒤에 물어주면서 아예 못 나가게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예 이번 교전은 많은 이득 받습니다 PSG. 아예 정말 그 양동 작전이 완벽하게 그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네. 모습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2층 포지션 잡아놓고 당했던 건 똑같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대지분쇄가 92%까지 차 있는 모습이고요. 초월도 90%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염강타도 실수가 났죠. 일단 미스팅 급하게 예.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제냐타가 정말 눈에 띄네요. 이번에는 지난 경기에서는 루시우가 좀 뛰었다면 이번에 초비 선수가 예. 자 에임이 너무 좋죠? 자 이번에도 킬 스코어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하면 궁금할 정도로 계속해서 킬로가 뜨고 있거든요? 네 이게 초월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제냐타보다는 항상 늘 40%가 앞서요. 그 얘기는 즉 우리 팀의 케어 능력도 잘하고 있다는 거지만 본인의 쇄구슬 에임 자체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1인분 이상 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겠죠. 이거는 그냥 초월 쓰고 달려들어도 돼요. 이거는 네. 저 쇄구슬이 너무나 매섭게 느껴지는 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서 에미 선수가 좀 깔끔하게 매트릭스를 먹어주고요. 이거 양쪽이 갈라지면서 좀 교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화물 보내놓고 싸울 준비하죠 이거. 네. 네. 자 일단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중력차 다 들어갔습니다. 자 초비의 초월도 일단 남아있는 모습이었고요. 영리하게 자탄자폭으로 일단은 천천히 상대방의 궁기 하나씩 뽑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제니타 자 그리고 루시우를 먼저 끊어냈습니다. 상대 돼지분쇄까지 뽑아냈고 물론 BSC도 쓰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전투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상당히 시간 많이 뽑아내면서 코너라인 돌 때 너네 어차피 화물 밀려면 이쪽 라인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좀 더 들어와봐 하는 순간 자탄 예. 그 위에 자포까지도 연결해주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궁극기 유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의 소리 방벽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미스티가 이 마의 구간을 좀 뚫어낼 수 있을지요. 자 뒤쪽에서 그래도 이번에 미스티 자탄 자폭이 있기 때문에 네 디바에게만 먹히지만 않다면 자탄이 자 집중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구역 자체가 좁기 때문에 자 이번에 예상은 할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같은 지역 일단 트위크 나오고 했어요.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자폭 연기하기는 조금 늦었어요. 네 예. 자탄이 플린 타이밍 자폭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유효타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오히려 미스티의 데몬 선수가 먼저 끊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조금은 아쉬웠어요 미스티. 네. 자탄 자폭이 너무 약간 느낌이 우리 자탄 자폭 쓸 거야 라고 뛰어갔거든요. 약간 너무 노골적이었나요? 한번 피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좀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예. BSG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아 약간 너무 노골적이지 않았나. 예 그래서 대처가 좀 좋았죠. BSG가 잘 막아냈고요. 네, 자 이번에도 문제는 마지막 턴인데 자탄 자폭이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굳이 뒤에 있을 게 아니고 조금씩 2층에서 압박하면 똑같이 애들이 상대방의 미스티 진영들이 들어올 때 타이밍에 디바 매트릭스 빠지는 거 보고 그 타이밍 써주면 되거든요. 자, 각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궁극기 상태는 BSG가 유리하죠. 아, 먹혔어요. 이번에 제대로 먹어줬어요. 네. 의식해줬죠. 벽에다 박을 게 뻔하다. 자탄 먹어주면서 이거 기회 만들어냈습니다, 미스티.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초월이 돌아와 있는 상태고요. 집결도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라인아웃이 누웠기 때문에 예. 자폭도 그렇게 큰 유효타가 아니에요. 잘못 던졌습니다. 그렇죠. 폰 선수를 먼저 끊어냈거든요. 이러면은 미스티가 동수에서 약간 유리하게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똑같이 라인아웃이 잡혔어요. 더군다나 조금 아쉬웠던 게 퍼플 선수 자리아의 방벽 타이밍에 대지분쇄가 찍히면서 뒤쪽에 있는 인원들이 대지분쇄가 유효타가 안 들어갔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되면 좀만 더 버티면은 BSG 라인아웃이 도착을 하거든요. 그렇죠. 도착했죠. 예. 자 메카파게 자 성원화 상태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퍼플 선수가 함께 좀 앞쪽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라인아웃은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 방벽으로 일단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거 아 살짝은 흥분했어요 펀 선수가. 네. 네 이거는 조금 더 화물을 땡겨도 상관이 없는 위치였는데 너무
최대한 빠르게 막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좀 컸던 BSC 입장에서 약간의 실수가 나왔고요. 미스티는 놓치지 않고 잘 캐치해줬습니다. 예, 약간의 거리에 여유가 좀 있었는데요. 너무 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아쉬웠습니다. 자, 이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나아낼 수 있을지 자폭이 있었고요. 네, 초월로.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돌리는 순간 뒤가 열리기 때문에 라인한테는 희생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상대방의 라인 정리했고 똑같이 동수교환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끝까지 집중해서 할 만하죠. 그렇죠. 네. 자폭까지 있고 자탄까지 돌아옵니다. 자폭 자탄. 자, 아비. 방벽이 없어서. 아, BSC. 자, 라인하르트를 먼저 정리했던, 예, 서로 교환이 됐었던. 네. 하지만 BSG가 자폭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1라운드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BSG. 와, 일단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었는데, 자, 서로 라인하르트가 좀 잘리고 시작이 됐거든요. 하지만 BSG의 라인하르트는 상대방의 자폭을 막아주다가, 예, 네, 팀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패를 안 돌린 상태였고요. 명예로운 죽음.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태였고 거의 도착 직전에 화물은 멈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BSC는 거점만 첫 경유지만 챙겨가면은 그대로 경기는 끝납니다. 자, 이제 공수 교환이 됐습니다. 자, BSG가 굉장히 잘 막아냈습니다. 한 점도 내주지 않았고요. 게다가 또 수비를 잘 한다는 것은 이런 국지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아마추어 팀들이 수비 능력이 부족하고 공격 능력만 뛰어난 팀들이 많아요. 공격이 좀 더 쉽다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공격 능력이 뛰어난 팀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수비 능력이 좀 괜찮은 팀이다? 그 말은 진짜 공격은 뭐 말 안 해도 뻔하다. 공격력만큼은 엄청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자, 기대됩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뭐 초반에 위도우메이커를 좀 꺼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토르비오는 그냥, 네, 뭐 바꾸겠죠. 네, 그냥 네, 춤추는 거죠. 토르비오는 참 정감 가는 캐릭터입니다. 여관주인의 느낌이 많이 나서 저는 별로 이제 안 좋아해서. 왜요? 저희 구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게. 아, 그래요? 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역시 조합에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미스티도 BSC가 막았던 위치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 뭔가 좀 양금 작전에 의해서 많이 밀린 미스티의 모습이었는데요. 주방으로 일단은 케어는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디바 케어해주면서 강벽상 유도해내고 있고요. 이거 그렇죠. 이번에 브리기트 끈 케어를 주면서 이번에는 미스티가 흐름 가져가야겠죠? 예. 네. 하지만 메카가 박살이 났고요. 라인한테 고립됐으면 라인부터, 그렇죠, 포커싱을, 예,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오래... 어? 자, 미스티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라인한테 정리하는데.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제네타가 하나 데려가줬고요. 예, 자, 이렇게 오래 끌 게 아니었었는데요. 네, 문제가 뭐냐면은 수비 측보다 공격 측이 리스폰이 빠르기 때문에 빠르죠. 정비하는 타이밍보다는 수비자가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지금 이, 네, 위치는 훨씬 BSG 진영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식의 교환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자, 루시우가 최대한 돌아주면, 아, 이 층에서 다 떨어뜨렸어요, 루시우가 또. 아, 힘들게 2층 잡고 있었는데, 네, 루시우가 깔끔하게 밀어내면서.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초월은 역시나 앞서고 있어요, BSG가. 예. 자, 대지분쇄 뭐 유효타로 적용이 되진 않았습니다. 초월을 좀 초월 참았어도 했는데 화들짝 놀라서 일단은 찍어준 걸로 보이고 있고. 네. 대지분쇄는 뒤쪽에 루시우가 눕긴 했지만 큰 유효타는 없었습니다. 중력자탄 이후에 역시 킬 만들어내고 있네요. 폰과 브리기트 그리고 퍼플까지 끊어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뭐 뮤스티도 수비에 있어서는 뭐 이 구간에선 잘 막아내고, 네,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일단은 BSC가 영리하게 하나씩 상대방 궁극기를 뽑아내고 있어요. 초월 쓰면서 상대방 초월도 뽑아내는데 유도를 했고요. 너네 이거 안 쓸 거야, 자탄까지 뽑아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BSC는 자탄 자폭이 있어요.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봐야 되겠죠. 그렇죠. 소리방벽이 잘 들어간다고 해도 머리 위로 떨어지는 자폭은 힘들거든요. 예. 잘 모았어요. 자폭. 자, 연계까지 될 수 있을까요? 버텼어요. 예. 아, 대지분쇄가 있었네요. 진짜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주네요. 아, 이러면은 밀리죠. 자, 대지분쇄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자탄 자폭은 믿기일 뿐 진짜는 대지분쇄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네. 방심하지 마라. 아직 한 발 남았다. 깔끔하게 밀어주고. 예. 더군다나 역시나 이번에도 BSC가 초월은 좀 더 앞서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일단은 막으러 오긴 오는데 될까요? 자, 왔어요 일단은. 비빌 수는 있어요. 예, 일단 있습니다. 왔어요. 네, 일단 왔습니다. 있는데.
젠타도 돼지무새가 있었는데 돼지무새 막혔어요. 일단 예. 그 초월로 뒤늦게 합류하면서 안전하게 밀어내는 그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스트 초월이 왔거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때는 양쪽 다 집중 싸움이에요. 예. 공기 사이클은 미스트 쪽으로 돌았고요. 다시 한번 자탄 있거든요. 예, 모아줬습니다. 일단 자 모아줬는데 킬캐트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오 예. 중력 자탄 이후에 결국 한 번 더 버텨내고 있는 미스트의 모습. BSC는 이제 자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탄 이후에 펀선수가 망치 한번 긁으면 돼지무새가 옵니다. 그 타이밍에 소리 볼륨업을 통해서 이속업으로 안쪽으로 깊게 찔러 들어가서 상대방 지원가들을 눕힌다? 그럼 가능해요. 그렇죠. 자, 미스티가 네. 이제 또 자폭이 거의 다 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문제는 미스티의 초월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돼지무새가 찍히기 전에 초월로 먼저 케어가 된다? 그리고 돼지무새가 맞물린다? 자 이제 그러면 미스트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젠타의 돼지문세도 거의 다 오고 있거든요. 자폭이 살짝은 너무 돼지문 다시 한번 막힌 그림. 예. 자, 자 이번에 폰차네 폰차네. 아 다 누웠어 이제. 자 옆쪽에서 완벽하게 돼지문세로 결국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폭까지 자 일단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리에 없습니다. 네, 수리방벽 발렌시아 선수가 또 다시 한번 소리파동으로 라인아웃 각도로 만들어내면서 돼지문세가 네. 깔끔하게 만들어주면서 경기를 세이브하네요. 자 이번에도 돼지분쇄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는 본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BSG의 승리. 자 이러면 세트스코어 2대0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다음 네.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본 선수의 최고의 플레이 나오네요. 돼지분쇄를 단호핀 게 나오지 않을까. 아 이 장면이죠. 네. 자탄자폭은 가짜일 뿐 진짜는 돼지분쇄다. 네. 네. 자탄자폭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소리방벽으로 카운터 쳤지만 그 이후에 빠지는 데 있어서 방벽에 틈새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돼지무새가 깔끔하게 들어왔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자 BSG팀이 2대0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BSG팀도 정말 이 노련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네. 예. 일단은 뭐 어쨌든 BSG가 올라가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KSP랑 어떤 팀이 만날지 봐야겠지만 하지만 그 전에 있던 KSP 그림하고는 KPG 그림하고는 좀 다른 게 KPG는 잔실수들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BSG 같은 경우 조금의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팀이 붙었을 경우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다양한 팀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처음 봤었던 두 팀의 매치업이었는데 예, 역시나 자, 흥미진진한 예, 정말 치열했던 모습. 네. 오히려 뭐 저희가 앞서 봤었던 경기보다 치열함으로 따지면 더 치열했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방적인 스코어는 일방적이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치열했던 마지막 둘 다 방어에 성공할 뻔했던 그림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히 예. 치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 두 번째 경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예, 선수들 역시 쉬는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